감사합니다. 작품상 시상에는 서울신문의 이은주 기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서울신문 이은주 기자입니다. 지난 한 해 우리 영화계를 돌이켜볼 때 진짜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. 매달 정말 다양한 장르의 영화와 새로운 정말 소재의 영화들이 나오고 시사하면서 또 굉장히 또 관객들을 만나서 이렇게 굉장히 흥행하는 걸 보면서 현장 지도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좀 감동적인 순간도 많았습니다. 그런데 그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에 저는 바로 이 작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또 영화적인 메시지도 좋았고 또 한국 영화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였지만 한국 영화 산업에 있어서 이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와 영향력은 정말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 기자협회에서 이 영화에 이렇게 작품상에 들게 된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고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제 4회 올해 영화상 작품상 수상작은 김기덕 감독님의 필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베니스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사자상을 받으셨죠. 이후로도 벌써부터 또 영화를 제가 국내 영화상을 이렇게 받으러 올 때는 정말 떨려요. 그 외국에서는 그 뻔뻔하게 그냥 태연하게 많이 올라갔는데 아마 저한테 흔하지 않은 일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기자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벽을 싼 감독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요. 그냥 수년 동안 그랬죠. 그 이유가 아마 제가 영화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매년 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호흡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졌던 것 같고요. 저 개인적으로 이제 기자님들하고 어떤 그 추억이 많아요. 그 옛날에 제가 두 번째 뭐 야생동물 끝나고 뭐 평론이 안 좋을 때 제가 기자들 영화 보는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언론사마다 그 FMG 두 장을 보낸 적이 있는데 스크린만 게재했더라고요. 그리고 또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 받고 올 때 공항 체인지하는데 기자님들하고 좀 같이 있었어요 그때. 근데 저기 김태희 씨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기자들하고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서 누가 말 시키러 가나 했는데 제가 뽑혔습니다. 그래서 가서 말 시켰고요. 또 그래서 우르르 와가지고 또 재밌게 지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송혜진 기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근데 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한 분이 있는데 김감명 기자님이라고 예. 제 해외 모든 기사를 리서치해서 국내에 꼭 이렇게 기사를 내주셨습니다.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 그 흑장 문제로 제가 많이 이렇게 광해와 도둑들을 비유해가지고 어떤 발언을 하면서 진정으로 그 영화를 열심히 만든 스태프 배우들한테 조금 오해를 드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작품상을 광희하고 도둑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오늘 무슨 독서를 하니까 기자분들이 또 이렇게 기대하실 텐데 오늘 안 하고요. 그 대신 어제 밤 10시에 KBS 시사기획 창이라고 했습니다. 그게 한국 극장 독점 문제와 수직계열화, 그 다음에 미국의 극장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대안을 제시했고요.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를 통해서 모두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. 거기에 수직계열화가 수십 년 전에 문제가 심각했고 그것을 수십 년 전에 개선을 했고 지금의 미국 영화계가 됐거든요. 그 점을 유승영 씨 제 말 좀 들어주시고요. 저는 뭐 제 소박한 일이지만 제 어시스턴트 디렉터들을 계속 감독으로 이렇게 입봉시키면서 영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신의 선물, 붉은 가족 두 개가 촬영이 끝나서 후반 작업 마무리됐고요. 근데 배급처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. 배급을 다 거절합니다. 유명 배우가 없다는 이유로. 그래서 제가 굉장히 파격적인 개봉을 준비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청소부 K가 4월에 이제 촬영이 들어갑니다. 아주 강력한 액션 영화입니다. 그 영화 역시도 전 어떤 그 한국 영화에서 지금 기존 메이저가 하지 않는 다른 색깔로서 의미 있고 재밌는 영화로 저는 한번 건강한 게임을 해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다 나 때문이야.
본상 11개 부문의 시상까지 특별상 3개 부문의 시상과 함께 14개 부문의 올해 영화상 시상식이 모두 끝났습니다. 함께한 이 시간이 참 아름답고 행복하게 느껴졌는데요. 수상하신 분들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. 이 기분 그대로 내년 제5회 올해 영화상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.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. 이 시상식이 끝나고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무대에 일어나서 단체 촬영을 연기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 맞은편에 프레스클럽에서는 리셉션장이 간단하게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수상하신 분들도 영화인들, 연기업 회원들 모두 가셔서 즐거운 시간 잠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제가 클로징으로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. 시간과 공간의 좌표에 찍힌 한 점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그 사건이 하나의 시공간에 찍힌 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년,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시간을 돌아볼 때 이 시간이 참 아름다웠구나, 이 시간이 참 행복했구나, 이 시간이 참 값진 시간이었구나 라고 기억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상하신 모든 분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